일단 지금 먼저 온 사람한테 저번 기회를 먼저 드릴게요. 저 뭐지? 솔직히 동풍 아까 제가 머리 아파서 내놨다고 그랬지만 이걸 활용하실 분을 찾고 있는 거거든요. 숙제도 드릴 거예요. 그냥 단순히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최소한 이걸 만지시고 이거에 대한 결과 뭐 좋든 실패하든 자기 글로 남기셔야 돼요. 이래서 이렇게 됐다. 그 정도까지는 하셔야지 바꿀 수 자기는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경품을 받을 건데 일단 이거 탐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빨리. 빨리 그래야지. 한번 휴지보드 같은 경우는 전 세계 딱 10만 대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예. 두 분입니까? 뭐? 그러니까 지금 경쟁률이 경쟁이 없어요 지금. 뒤에 오신 분은 정말 많이 힘든 건데. 두 분이시면은 아 어떻게 해야 되지? 경쟁률이 너무 약하다 이거. 손 안 드신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기회를 공평하게 주고 싶지만은 이게 물건이 없는 거니까 제가 불편할 수는 없고요. 왜 그러냐면 그리고 만약에 가져가신 분은 제가 많이 괴롭힐 거예요 솔직히. 그 정도로 그것도 맞고. 제가 지금 하는 과정이 그래요. 제가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3D 프린터도 후배한테 맡겨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지금 던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럼 이건 조금만 있다가죠. 그래서 바로 몇 시죠 지금? 딱 2시에 하겠습니다. 2시에 그냥 끝내고. 아까 3D 프린터 잠깐 얘기하다 다시 나와요. 제 3D 프린터도 참 어렵게 지금 집에 들어왔다가 하는 것 같지만 프린터는 계시네요. 저번에 강의해 주셨다가 강의는 아니지만 이게 이제 후배가 갖고 가서 자기가 뽑은 거라고 이제 자랑스러워서 갖고 가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이게 3D 프린터에서 나오더라고요. 이 힘든 게 내가 진짜 놀랐던 게 뭐냐면 이 친구가 그냥 단순해서 올린 게 아니라 안에 기어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그냥 글자가 아니라 꺾은 기어예요. 그리고 보면 바깥에 글씨가 새겨져 있어요. 아프시라고 깎으로 뒤집어놨지만 실수해서 이 정도면은 제가 갖고 온 지 한 3, 4일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만들어냈더라고요. 그 친구가 옛날에 뭐 키드도 알고 CNC도 만들었다고 하지만 저보다 나니까 이런 걸 만들었겠죠. 이런 걸 보면 참 진짜 세상이 많이 바뀌겠다 싶은데 3D 프린터 혹시 궁금해서 오신 분 계십니까? 한 분 계시고 또 다른 분 안 계세요? 3D 프린터도 조금 이따가 잠깐 얘기를 할 건데 오늘은 라즈베리 파이 위주로 갈 겁니다. 개인적으로 오는 거 진짜 만나서 좀 있었습니다. 얘기를 할 때 하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갖고 온 게 이건 지금 사진으로 올렸는데 이거 보신 분 이게 뭐냐면은 여기 글씨가 써 있는 게 아케이드 시스템 뭐 버전 2.03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케이드 보드예요. 게임기니까 성인 오락실이나 아니면 일반 게임기에 들어가는 건데 이것도 인베이드잖아요. 그리고 기판형 되고 RIC, CPU도 있고 OCR, 아날로그 보드 버전이 다 있는데 이게 실패를 했어요. 처음에 잘 되다가 왜 그러냐면은 이거 다른 사람을 보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리고 활성화가 아니다 보니까 몇몇 아는 사람, 이 기계를 다른 사람들이 배짱을 챙긴다고 그러더라고요. 기술자들이. 그러니까 원하는 것도 안 만들어주면서 지네들 밖에 없으니까 한다니까 이 시장은 완전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XP 환경에 히트 플러스를 만들어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마찬가지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라즈베리 파이도 단순하게 지금 리눅스 환경에서 들어가고 뭐 이렇게 어렵게 하는 거는 좋아요. 근데 뭐 이거는 환경이 그렇다고 치지만은 큐브로도 있잖아요. 지금 글 올라오는 거 제가 보면 제일 걱정되는 게 여기 있는 안드로이드 단말기도 그냥 무적 숟가락으로 산다는데 그거 진짜 위험한 짓이거든요. 쉬운 길로 안 가고 어려운 길로 계속 돌아가는 거거든요. 일단은 대중화 시키려면 안드로이드가 지금 최선이에요. 지금 폰 전부 다 안드로이드 아니면 iOS, OS인데 쉬운 환경을 놔두고 넘으니까 기술적으로만 지금 접근하는 것 같아요. 우리 계속 계신 거거든요. 한 분도 여기다가 뭐지? 안드로이드 제대로 올려갖고 하겠다는 분을 제가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답답해서 지금 더 들고 왔는지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리눅스도 좋지만은 일단은 여러 사람이 대하려고 그러면 지금 그리고 앱도 지금 안드로이드 앱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활용할 생각을 해야지 어렵게 뭐 돌아가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있는 걸 활용을 해야지 지금 뭔가 여기다가 리눅스로 언제만큼 뭐 제어하고 하는 게 좋은데 당장 그 리눅스로 올린다 그러면 효율도 안 나거든요. 제가 볼 때는 드라이버들이 완벽하지가 않아서 그래서 방향을
오늘 뭐 이 자리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안드로이드 쪽도 조금 신경 써서 올라가서 제대로 된 환경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죽 답답했으면 여기다 NK801을 깔았겠습니까? 근데 그 깔아갖고 글 올리신 분도 몇 분 못 봤어요. 저도 질문 남겨갖고 그걸 알아서 그 주소를 알아서 했지 누가 포스팅을 해갖고 안드로이드를 어떻게 올려서 인기사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글 올린 분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그 정도 지금 자료도 빈약하고 답답합니다. 제가 제 블로그 소개부터 답변하자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챕터를 좀 나눠놨거든요. 맨 처음 시작한 거 그냥 설정이라 그래서 나리베리 파이에 대해서 글을 올리다가 일상도 되더라고. 그 다음에 이걸 하다 보니까 상황 기계들을 해갖고 추가가 되는 거죠. 여기서 3D 프린터도 나올 수 있고, 안드로이드 잡다한테 IT 정보를 전부 다 여기다 이제 다 기계들 관련된 거, 핸드폰서부터 다이어리가 다 때려넣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 이거 정말 필요해야 된다, 내가. 그 사람 때문에 3D 프린터를 만들고 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신경 쓰는 게 IT 안쪽이에요. 여기 또 신경 써야 되는데, 이건 옛날부터 제가 궁금했다거나, 신경쓰다가 생각하는 게 제가 생각했거든요. 신경쓰다가 보면 맨 뒤에, 또 뒤에 앉아 계시네요. 지금, 여기 보면 처음에 했던 거 보면은, 조인이라는 게 행사 관계인 거거든요. 라즈베리에는 관계 없지만은, 말은 조인이라고 올렸지만 결론은 이 환경이었거든요. 요 마크에 대한 개념 아시는 분? 대충이라도. 네, 의미는 아실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암만 다 개발하고 뭐 해도 종성은 저기 다 내려버리는 집이거든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어떤 걸 하더라도 특허라든지 아마 우리가 기술을 뭐 판다고 해도 원청에다 그걸 다 퍼주고 있으니까 그건 좀 면해보자고 하는데 나라에서부터 그냥 도구하는 데 신경 쓰지 이런 기술 신규라 그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심각하게 좀 느껴야 되고요. 자, 가보겠다 하고 그리고 뒤에 계신 분 약간 여기 보면은 원래 글을 더 이루려고 했는데 잘난 남자라는데 본인이 잘 착각이 일어나지시죠? 저번에 1회 때 저 대신 엄청 많이 얘기를 했죠. 제가 굉장히 편했었는데 오늘 제가 어떻게 다 킹덤을 얘기 되네요. 저 잠깐만 자기 소개 좀 해주시고 어떤 3D 잠깐만 한 15분 정도만 얘기 좀 해주시죠. 그렇군요. 예예 예. 그냥 제가 좀 쉬려고요. 앞쪽으로 예. 나가가서 얘기하는 거네. 네, 그냥 얘기했어요. 네, 인사드릴게요. 지금 청주에 살고 있고요. 작년, 재작년까지는 백수였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마치고, 한 2년 정도 쉬고 있었어요. 좀 힘들어서 쉰 건 아니고, 그냥 쉬고 싶다 생각을 하고, 한 2년 쉬고 있는데, 대학생 친구가 아, 죄송합니다. 제가 제 소개를 하다가 네. 청주에 살고 있고요. 이름은 김성철이고 네이버에서 잘난 남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간혹간혹 이렇게 뉴스를 접했었어요. 3차원 프린터라고 이게 처음 봤던 거는 아마 CSI에서 봤을 거예요. 제가 처음 봤던 게 스캐너 같은데 스캔하는 것이 아니라 파우더를 하면서 확 바르고 지나가고 계속 바르고 지나가면은 총알 하나가 이렇게 탁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무지 비싼 고가의 장비니까 우리가 접근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뉴스에 나오는 게 이제 수지를 녹여가지고 적층하는 프린터는 학생들이 만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알아봤더니 특허가 만료가 된 게 한 10여 년쯤 전.
2005년 정도에 아마 만료가 된 걸로 알아요. 뭐 자세하게 들어가서는 모르겠고, 예, 안다고 제가 지식이 드러나는 건 아니니까. 근데 그거를 특허가 풀린 거를 알고는 미국에 있는 대학생 애들이 그거를 만드는 방법을 직접 만들어서 만드는 설계도를 오픈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인터넷이라는 파급력을 타고 학생들이 그걸 카피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국내에 그거를 여러 명의 학생들이 군데군데에서 그걸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부품 두 가지가 참 만들기가 어려워요. 노즐의 팁하고 그 다음에 바닥에 까는 배들. 그 두 개는 PCB를 떠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개인 혼자 하기에는 비용이 좀 많이 드는 그런 상황이었고 한 친구가 같이 만들자고 글을 올린 거예요. 근데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제 시작을 해야겠고 그래서 한번 만났죠. 근데 제가 그때 2년 전 쉬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뭘 했었냐 하면은 수지를 공장에 납품을 하는 베이저의 영업사원으로 있었거든요. 그 공장에서 하는 일들이 다 화학제품을 뽑는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딱 보니까 원료가 이거라는 거예요. 아, 그거냐 그럼 내가 한번 좀 만들어볼까? 그 얘기를 그냥 쭉 던졌거든요. 그게 외국에서 팔리면 대략 한 4만원 정도 1kg에 근데 국내에 들여오는 비용이 한 3~4만원 정도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용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 이제 저는 대학생들이라고 일반인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취미를 위해서 한 8만원을 수입을 해야 된다는 게 되게 아까운 거예요. 저는 그것이 4천원밖에 안 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 킬로그램당 단가가 그래서 하나 만들어줄게 그랬더니 뭐 그럼 좋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에 그걸 외주를 줬어요. 그랬더니 뽑아줬어요. 원료를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스펙을 얘기를 했더니 그대로 중형 깎아서 뽑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거래처 관리를 잘했는지 자기도 들여다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넘겼죠. 이거 가지고 테스트를 해봐라 그랬더니 뽑았는데 처음엔 나온대요. 그래서 더 잘 나오는구나 그러고 이제 진행을 계속 하려고 했는데 우리나라 저기 그 아마 이제 공장 같은데 환경 보시면 아실 거예요. 되게 열악해요. 그러니까 외부와 어떤 차단도 되어 있지 않고 그 다음에 다른 거 썼던 거에 그대로 섞어가지고 또 다음을 생산을 하거든요. 근데 그 안에 불순물이 많이 섞여 들어갔더라고요. 이거 품질 가지고는 못하겠다. 3차원 프린터가 그렇더라도 좀 정밀한 거를 뽑아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노즐만 하더라도 1mm가 아니면 0.3mm를 가지고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멍이 막힐 수도 있고 제가 직접 해봐야겠다라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기계도 놓고 시작을 해서 생산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세미나가 1차, 2차, 3차 계속 가면서 성공적으로 끝나고 예, 뭐 시작한 동기는 그런데 예, 그러다 보니까 어찌어찌 제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3차원 프린터의 원료를 생산하는 사람으로 예, 되게 되었네요. 지금까지. 근데 모르겠어요. 제 자랑인데 아직까지는 품질은 해외에서 미국 비싼 제품에 밀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렇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혹시 3차원 프린터에 대해서 제가 말주변을 잘 없으니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물어보시면 제가 아레나도 내는 동안 대답을 해드릴게요. 필라멘트의 색상별로 특성 차이가 왜 나타나나요? 필라멘트는 기본적으로 수지라고 그러죠. 그거 합성 수지. 그래서 그 안에 순수하게는 그냥 플라스틱인데 그 안에 색소를 넣기 위해서 집어넣는 것들은 무기물질들이에요. 그래서 그 무기물질에 따라서 들어가는 무기물질의 종류가 철이나 아니면 뭐 아시겠지만 마그네슘 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띠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3차원 프린터의 원료는 그 원료를 가지고 뭘 하나 더 생산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기존에 만들어졌던 플라스틱은 공장에 들어가서 떡 찍어서 나오면 이 자체가 완제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 찍힐 때의 그 특성은 고려를 안 해요. 그러니까 뭐
테스트를 만들어내는데 테스트가 0.1초에 완성이 된다. 0.2초에 완성되는 거하고 별 차이를 못 느끼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냥 사출에 푹 찍어서 나왔을 때 모형만 나오면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러니까 색소에 대한 고려를 안 해요. 환경에 대한 고려를 어떤 것만 하고. 근데 이 들어가는 천과 물에 따라서 흐름도 다르고, 그러니까 해서 나왔을 때 그 흐름도 다르고, 그 다음에 식물 온도도 달라지고 다 달라져요. 수지와 수지 사이의 끈기도 달라지고. 그래서 그런 어떤 첨가물 때문에 다른 건데, 문제는 한 가지 무기물질을 가지고 다른 색상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빨간색은 산화철이라는 걸 가지고 썼으면 산화철은 빨간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파란색 색소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소를 내기 위해서 그 무기물질을 집어넣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성질이 달라지고, 순수한 성질에 비해서 그거를 성질을 같게 만들려면 파란색에 빨간색 색소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안 되겠죠. 그래서 색소마다 성질은 다르게 나타나요. 근데 이렇게 중간에 우리가 쓰는 데는 그게 영향을 좀 많이 미치죠. 강도는 어느 정도 플라스틱하고 비슷한 겁니까? 정확하게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영실업에서 쓰이는 장난감이죠. 만들어져 나오는, 찍혀서 나오는 그 사출 플라스틱이 원료예요. 영실업에 납품되고 있는 걸 제가 쓰고 있어요. 그래서 색상도 처음에 핑크색이 걔네들 장난감에 들어가는 색깔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였어요. 제일 처음 만들었던 핑크색이었어요. 근데 강도는 똑같은 모양의 플라스틱이라도 생산하는 방법에 따라 달라져요. 그러니까 잘 못 느끼실 거예요. 플라스틱이 다 플라스틱이지 그러시면서 하는데, 압출로 위에서 꽉 누르면서 연속적으로 나올 때 되게 단단해요. 근데 덩어리를 넣고 꾹 눌러서 뽑는 사출은 압출보다 약해요. 근데 우리가 쓰기에는 둘 다 딱딱하니까 못 느끼잖아요. 근데 이 그 프린터로 출력한 거는 소관의 체험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일반적으로는 사출물의 40%의 강도를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짜는 방법, 그 다음에 소관을 얼마나 채우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손으로 뿌겨뜨리기가 힘들 때도 있고, 아니면 손을 바스러뜨릴 수도 있는 그런 제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마 3차원 프린터를 조금이라도 보셨으면 아마 이해는 하실 텐데, 그 많은 부품을 직접 자기가 프린트한 걸 가지고 다시 3차원 프린터 만드는 걸 쓰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맨델이라고 붙인 이유가, 하나의 프린터가 있으면 그게 부품을 또 뽑아줘가지고 다음 프린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 프린터를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계속 진화한다 해서 맨델 뭐 이러고 이름을 붙여놓은 이유가 그건데, 그 안에서 부품으로 쓸 만큼 충분히 강해요. 그냥 해서 나옵니다. 네. 그 일반적으로 뭐 그 어떤 제품 같은 거 제조하다 보면은 그 플라스틱 어떤 견본이나 이런 그 치제품 같은 걸 만들기 위해서 금형을 만들어서 그걸로 통해 가지고 이제 플라스틱 제품 만들고 이러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그런 거에 비해 가지고 어떤 가격적인 어떤 경쟁력이나 어떤 완성도적인 품질적인 거, 3차원 프린터의 특허를 가지고 있었던 회사가, 저도 뭐 이제 이 일을 하면서 이제 주소들을 지시니까 정확하게 검증된 정보들은 아니는데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애를 쓰는 건데, 스타르타시스라는 회사가 1등 회사예요. 걔네들 제품은 10억에서 1억 정도를 가요. 삼성이나 LG는 당연히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쓰이는 게 제 자랑이지만 제가 16,000원에 파는 그 원료랑 동일합니다, 사실은. 근데 걔네들은 1kg에 40만원을 파세요. LG종합연구소에서 그거를 한 2억 원어치를 썼대요, 여지껏. 킬로그램당 40만 원이니까 내가 그걸 팔았으니. 근데 그 동일한 수지이고 동일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데, 과연 걔네들이 왜 그걸 40만 원씩에 그거를 사용을 하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 하나를 이렇게 뽑으면요, 우선 금형을 수백에서 2-3천만원 주고 금형을 파요. 네, 금형 파는데 뭐 일주일 걸려서 이제 금형이 하나 나오죠. 그럼 그거를 찍어봐요.
그리고 물건이 딱 나오면, 아, 여기 조금만 가기 좋았으면 좋겠는데 수정을 하죠. 금형을 다시 봐요. 네. 근데 여지껏 제조업이 그 과정을 거쳐서 사실 있었잖아요. 근데 펜으로 디자인을 하고 프린팅을 해요. 그럼 물건이 나와요. 이거 가지고 못 팔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줄도 많이 가져있고, 예, 뭐 이걸 누가 돈 주고 사니 그러거든요. 근데 요거 가지고 시제품으로 걸어볼 수 있잖아요. 예, 나오는 시간도 많이 걸려요. 아마 요 정도 뽑으려면 한 4시간, 5시간 정도는 소요가 됐을 거예요. 근데 금형판은 일주일이나, 찍어보고 수정하는 시간이나 보다 훨씬 더 빠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기업체에서는 이미 다 알고 쓰던 것들이에요. 3차원 프린터라는 게. 그래서 그 어떤 내가 바로바로 설계한 거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걸 적용하고 새 제품을 만들고 이게 무지하게 빠른 거죠, 사실은. 제조업에 있어서. 근데 있다는 것도 알고, 아, 그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알았는데 너무 비싸잖아요. 그 나중에 점점 싸져서 중국산 파키가 3천만 원대에 나오기는 하는데 3천만 원이라는 돈도 일반인한테는 무지하게 풀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봤을 때 100만 원짜리가 참 유명히 당기는 거죠. 네, 정말로 제조할 때 내가 직접 잘 사서 하게 되면 한 70, 80대도 만들 수가 있어요. 네, 그 집에서 이제 장난감으로 쓰기에는 괜찮아요. 내가 디자인한 물건을 내가 직접 만들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우선 좋은 거고, 제조업에서의 효용성은 그렇습니다. 금형보다는 비용이 무지하게 싼 거예요. 금형 서너 벌 팔 돈이면 그거 하나 사가지고 뽑는 게 훨씬 이익이 나는 거죠. 3D 데이터 3D 데이터를 뭘로 만들 몰라가지고. 네. 캐드나 캐드 3차원 도형 그리고 3D Max 아니면 나이노 3차원 프린터 아니지 3차원 도면을 제작할 수 있는 방법으로 3차원 프린 그 형상을 만들고, 근데 그걸 만드실 때 이제 좀 조금 깊게 들어 프린터 할 수 있는 형태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허공에 떠 있는 거 못 만들잖아요. 아래쪽부터 타고 올라가는 물건 있고. 이런 거를 디자인해가지고, 프로그램은 별 그 영향을 안 받아요. 그래서 디자인하시고, 그거를 STL이라는 형태로 저장하시면, 예, 프린팅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호환성은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그 투명은 찍을 수 없을까요? 투명 필라멘트가 있지만 실제로는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게 참 안타까워요. 저는 투명을 만들면 막 날개도 친지 팔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더 웃긴 게 제가 만든 딱 1년 됐거든요. 지금 1년 한 2-3개월짜리 가고 있는데 제가 만들 투명을 만들 당시에 독일에서밖에 안 나왔었어요. 그 투명한 필라멘트가 일반 범용으로 쓰이는 게. 그래서 만들면 대박이겠다. 그리고 투명을 뽑았거든요. 인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투명을 사람들이 안 사요. 왜냐하면, 네. 유리나 비닐 같은 경우에 유리를 앞에서 보면 투명하죠. 이제 옆에서 보면은 안 투명해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적층을 하다 보면 계속 물결 무늬를 쌓이다 보니까 이런 투명은 못 나오는데 이런 투명은 나와요. 빛은 투과를 하니까. 네. 그러니까 간유리나 조명으로는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오랜 시간에 한 겹이나 두 겹 정도를 완벽하게 채우면서 천천히 올라가면 투명도가 높아지기는 해요. 그리고 뭐 혹시나 관계자분이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LG화학에서 만드는 투명한 ABS가 사실 상당히 좋은 투명도를 갖습니다. 그리고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으로 들어갔을 때도 고투명이라든가 고강도를 갖는 플라스틱을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만들어낸 바스프나 뭐 있다고는 하지만 저렇게 좋은 편입니다. 네. 3D 프린터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네, 어디서 한번 검색을 해본 것 같아요. 네. 그 궁금한 게 모든 물건을 이렇게 프린팅이 가능하다고 본 것 같아요. 네.
귀신같이. 근데 그 만약에 제가 종사한 오토바이 헬멧 분야에 그 말씀하신 금형 그런 소재가 많이 나옵니다. 네. 워낙 고가고 한번 그 금형 한번 파악하고 수정하려면 굉장히 말씀하신 가격 그대로 다 나오는데 그렇게 해주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어렵죠. 차라리 한 사람 더 써서 그냥 수정을 하면서 생산하는 게 낫지. 사람으로 막 그렇게 메꾸는데, 모양만 뜰 수 있는지 아니면은, 고유의 제품의 그 성질이라든지, 뭐, 유리섬유를 만드는데 유리섬유랑 똑같은 강성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모양만 그냥 뜨는 건지. 우선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예. 모양만 뜬다고 보시면, 예, 정답입니다. 모양? 예, 근데, 그, 제가 지금 얘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항상 이 플라스틱이 한정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좀 전에 물어보신 거는 3D 프린터를 되게 광범위하게 물어보신 거예요. 예. 고가의 프린터고 실험실에서 지금 실험되고 있고, 왜냐면 이게 특허가 풀리다고 하니까 아무나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예, 연구도 다 하고 있고. 심지어 어떤 것까지 연구를 하고 있냐 하면,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는 거예요. 녹여서 뽑아서 싸우면 물건이 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는 거고요. 사막에서 모래를 녹여가지고 모래를 적층해서 집을 짓는 거. 다음에 그 재난 당한 곳에 모두 다 무너졌을 경우에 콘크리트를 적층을 해서 집을 만드는 거. 예. 아주 말랑말랑한 고무를 적층해서 사람의 신장 혈관을 갖다가 재생해내는 거. 예. 실험실에서는 아주 상당히 많은 그런 시도들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플라스틱 가지고 헬멧을 만들 수 있느냐, 그게 부강도를 낼 수 있느냐, 안 되면 티타늄 가지고도 가능해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ABS라는 건 사실 상당히 다루기가 쉬운 소재예요. 근데 폴리카보네이트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걔는 되게 강도가 좋은 플라스틱 소재거든요. 대신에 수분이 들어가거나 그럼 거의 뭐 터지는 수준으로. 근데 폴리카보네이트 소재를 가진 거를 프린팅 해가지고 자전거를 만들어서 시집탈. 네. 그러니까 자전거 프레임을 만들어서 프린팅 그런 거는 사고자는 그만한 광고가 나와요. 네. 근데 그만한 프린터를 그러니까 PC를 쓸 수 있는 그런 프린터를 만들어내는 데는 실험실에서 프린트 만드는 값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네. 자전거 타지. 타서 쓰지. 네. 그런 건데, 실험실에서는 지금 작년에 이슈는 그거였어요. 뭐든지 만들어진 세계 최초인 거예요. 네. 세계 최초로 만들어진 자전거, 세계 최초로 만들어진 비행기.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세계 최초였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지금 프린터로는 PC는 안 되나요? 지금 현재 프린터로 그러니까 일반적인 FDM으로 PC는 사출할 수 없나요? 아, 그건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PC가 가능해요. 네, 가능한데 우선 시도를 안 했고 실험실에서 시도해서 나온 정도의 수준이고 가능합니다. 근데 그 ABS만 녹여서 지금 꺼내는데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사실은 있고 가능해. 뭐 제가 좋게 얘기하려고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PC를 아예 안 만들고 있으니까, 네, 저한테 어떤 손익은 없어요. 근데 가능해. 네, PC나 라이브이나 각종 소재, 심지어는 나무를 섞은 그런 수집까지도, 그거 프린팅하면서 정말 나무를 깎아는 것이 아니라 PC. 네, 뭐 그런 것도 가능은 하다고 말씀드립니다. 파라핀 같은 것도 시도되고 있나요? 왜냐면 걔는 점성이라는 거랑 그거니까. 네, 파라핀은 솔직히 모르겠고요. 초콜릿은 많이 시도돼요. 네. 내 애인의 얼굴을 그려가지고 그리고 실리콘도 많이. 네, 그거는 다른 기술 없거든요. 그냥 저기 선반 그 CNC에다가 그 압력으로 실리콘만 그냥 힘줘서 쭉 누르면서 적층해 가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과연 오래 쌓여 있고 뭐 이럴까는 의문이기는 한데 실리콘도 많이 시도를 해보고.
다 해봐야 다. 내가 아는 재질이 있다면 진흙도 해보고 오랜 하고 녹여서 뿌려보고 콘크리트도 하고 있으니까 별걸 다 해요. 세상에 참 희한한 사람 많아. 3D 프린터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서 갑자기 궁금해진 건데 네. 그게 한 가지 프린터 가지고 다 모든 정보를 다 테스트할 수 있다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냥 전용 생각은 그냥 똑같이 저기 하시면 돼요. 우리나라에서 제법 쉽게 접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만드는 원료를 가지고 학생들이 한 70만 원 가지고 하는 이 플라스틱 수지 프린터 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돼요. 지금 현재 현실이에요. 네. 뭐 티타늄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나머지 녹여가지고 하는 것들은 실험실에서 시도하고 성공했다라고 발표를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사실 잘 그동안 눈에 안 띄어서 그렇지 그 잉크젯 프린터 있잖아요. 잉크젯 프린터가 이렇게 한번 쭉 하면 연료가 싹 쌓여요. 그럼 거기 계속 적층을 해요. 그 적층을 한 걸 가지고 몰딩을 만드는데 그게 귀금속 만드는 데 쓰여요. 그래서 이런 거 귀금속 하나 이렇게 본 하나 떠가지고 출력을 이미 한 몇 년 전에부터 귀금속 상가에서는 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3D 프린터라고 그걸 생각 안 하고 모르고 있었던 거지 꽤 오래전부터 실생활에서 이미 쓰이고 있던 거예요. 근데 요만한 거 하나 만들어내면 한 15만 원 정도 돈을 뜨는데 들어야 되니까 좀 비싸기는 하죠. 근데 우리 주변에 그런 게 이미 쓰이고 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3D 프린터라고 그냥 꼭 집어서 얘기하면은 제가 주로 말씀드렸던 수지를 녹여가지고 플라스틱 물체를 만들어내는 데 쓰던 거를 얘기하는 그것이면 돼요. 그런 게 있냐? 그 지금 그 만들어가지고 이제 하시는 그 원료로 네. 그 정도 지금 들고 있는 정도의 제품을 만들려면 네. 얼마 정도의 비용이 들거든요. 자기가 직접 해서 찾아가지고 뭐 한 6개월 넘게 고생해셔가지고 만드신다면 프린터 만드는 데만 한 70만 원 네. 네, 정도 소요가 되고요. 기존에 이제 나와 있는 프린터를 사신다고 그러면 제가 주로 활동하는 그 저와 이제 뭐 뗄 수 없는 관계 그거는 10만 원의 편인가? 그 가격은 잘 모르겠네요. 그거 이제 만드는데 한 그 정도 비용이 들고요. 조립하는 게 서너 시간 정도 걸려요. 조립 안 해줘요. 직접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서 올 초 들어서면서 팔리기 시작한 거 에디슨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네, 이렇게 에디슨이라는 제품은 한 150만 원 단위에 지금 팔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완전히 아주 검증된 거라고 하면 두 가지가 있는데 미국에서 판매가 되고 있어요. 리플리케이터라는 메이커봇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제품이 한 200에서 300만 원 정도 해서 들어온 거고요. 근데 거기에 쓰이는 것들은 두 가지를 주로 보시면 돼요. 제가 만드는 ABS하고 그 다음에 PLA라는 그런 원료를 쓰게 되는데 ABS는 국내에서 제가 12,500원에 팔고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수급은 걱정 안 하시는 거고 요거 정도 뽑으면 한 500원 정도 될 거예요. 중량도 따졌을 때. 그 다음에 그 PLA 같은 경우에는 1kg당 국내에 들여오게 되면 한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잡아요. 요즘 한 안 칠게요. 제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2시거든요. 자리도 한번 정리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잠깐 10분이나 15분 정도 쉰 다음에 드리면 자리도 어떻게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진짜 보고 있어요.